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마존의 한국 오피스에서 전략 사업 개발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길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른 시간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셨을 때 어떤 장점들을 기대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전개하심에 나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상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잡고 이제 아마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상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은 모든 부분을 다 오늘 전달드리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심에 따라서 해외 사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해외 사업을 진출을 고민을 하실 때 아마존을 왜 고려하셔야 할지, 그리고 아마존을 통한 해외 사업을 전개하심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왜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인 기업들이 성공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을 진출하실 때 비용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존의 진출에 따른 기대되는 비용, 예상되는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지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아마존에 이제 입점을 기대하신다고 하신다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추후에 아마존 코리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자료라든가 아마존에서 진행하게 될 어떤 세미나 이벤트에 대해서도 초청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설문지에 대해서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have a good idea, you have a platform to launch that product on, and if you make a good product, you'll be successful. 네, 여러분들께 방금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분들, 혹은 기업의 형태로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쉽게, 좀더 손쉽게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갔던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존의 입점을 고려하고 계시고,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기업의 형태로 유통 채널을 확장하려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본인들의 본연의 잡이 있으시고 직업이 있으시고 제2의 커리어 혹은 제2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의 타입이 될수 있을 텐데요. 아마존은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작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간에, 혹은 여러분들의 아직까지 브랜딩을 갖고 계시든 혹은 브랜딩을 하고 계시든 간에 크게 상관이 없이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유럽 시장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데 아마존을 좀 활용해 보시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국의 유통시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제 장표는 전 세계 유통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께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2016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이커머스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통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8.7% 정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8.7%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도래한 지약 10년 정도 된 것을 고려했을 때전 세계 시장에서의 8.7%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 유통시장이라 함은 선진국을 포함한 아직까지 유통시장 내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도입하지 않은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다면 8.7%라는 수준의 어떤 비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아마 예상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2020년도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는 도표인데요. 2016년도에 8.7%의 비중이 2020년도에 약 15%까지 성장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규모에 있어서는 1.9트릴리언 US 달러에서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유통시장 안에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전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브랜딩을 포함한 매뉴팩처 혹은 브랜드 오너 분들께서 아마존을 통한 매출 확대를 굉장히 큰 수준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자상거래 시장을 아마 고민하실 때 기존까지는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고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은 사실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수준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좌표는 흑색, 그러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 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오렌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은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국가 간의 거래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미 국가 간의 거래 규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성장세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해외 시장이라 하면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전시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B2B 바이어들을 만나서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셨는데요.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서 좀더 B2C 시장, 즉 미국 현지에 계신 고객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접점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B2C 시장을 진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면이나 브랜딩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마존을 통해서 좀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진출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 시장 거래 규모 안에서도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편으로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한국의 전통적인 거래 규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대비 2017년이 약 연평균 5%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특수적인 시장 거래 구조를 감안했을 때 5%의 성장세는 사실은 큰 성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무역 거래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GDP의 80% 정도가 무역 거래 규모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5% 정도 성장하는 것은 사실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2015년 대비 다소 무역 거래 규모가 하락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가 간의 거래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 규모,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7년도에 연평균 약 33%의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연평균 33%의 성장세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한국의 GDP의 성장세가 약 2.3% 혹은 2.5%를 전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셨을 때 그 어떤 비즈니스도 연평균 3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즈니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찾아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전달 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으로서 새로운 퀀텀 점프 기회를 노리시고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아마존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보심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 그 안에서도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보심을 저희는 전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존은 성장한 지 약 한 30년 정도, 생성된 지 30년 정도 된 회사이고요. 애초에 책을 거래하던 회사에서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역 거래 아이템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한 셀러분들께서 다양하게 거래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의 현재 모습을 좀 더 요약한 장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의 상단은 아마존이 현재 진출한 국가의 국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본 그리고 유럽의 5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국기에서 한국은 보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존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amazon.co.kr을 런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아마존 코리아의 미션은 amazon.com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훌륭한 셀러분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수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사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amazon.co.kr을 런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 한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인 셀러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 대비 아주 크다고 판단되어 있진 않지만 한국인 분들의 셀러들의 능력, 그 역량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매니팩처들이 생산하는 한국인 제품들의 퀄리티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혹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대비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한국인 셀러분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존의 글로벌 셀링을 설립해서 한국인 셀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진출하지 않았지만 아마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셀러들을 지원하는 조직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유일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한국 말고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역량 그리고 한국인 셀러분들이 생산하시는 제품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있고 자신감을 갖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을 포함한 조그만한 제품들, 소품들 혹은 전자산업재까지 아마존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생각하실 때 흔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B2C, 즉 생활용품들을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려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존에서는 이제 B2B도 역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에 위치한 관공서, 정부 기관에서도 아마존을 통해서 B2B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의 B2B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스타트업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B2C 제품들을 판매하신다고 이제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B2B 시장까지 고려하신다면 아마존에서도 효율적으로 B2B 시장을 확대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은 한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아마존의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접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입점하신다면 딱두 가지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의 FBA 서비스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판매에도 직접적인 연결을 줄 수, 영향을 줄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아마존 글로벌 셀러를 위한 다양한 자원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에 진출하시면서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고객의 기반을 두고 있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시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기술인 FBA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online marketplaces in som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e-commerce economies, and the services and tools to help you be successful in the global marketplace. Once you've decided on the marketplaces where you want to sell, you can use our Fulfillment by Amazon program. With Fulfillment by Amazon, we handle the picking, packing, and shipping of all your product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responding to customers' inquiries or handling product returns or exchanges. Keep growing your international business with Amazon. 방금 동영상에서는 아마존의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굉장히 짧게 편집한 동영상들을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의 전 세계 사업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아마존의 현재 진출하고 있는 국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13개 국가의 현재 아마존.com을 런치하고 있습니다. 13개 국가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런치하였지만은 직구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존이 전 세계 180개 국가의 3억 명의 액티브 유저분들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3억 명의 액티브 유저라고 함은 아마존에 등록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요.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로라도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3억 명의 고객들을 여러분들께 한 번에 탭해 보거나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아마존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3개 국가에 진출하였지만은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가 간의 제한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와 같이 13개 국가에 진출하였지만은 전 세계 180개 국가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자유로이 구매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에
아마존이 140개 곳에 FBA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40개를 포진하였고요. 이러한 FBA 풀필먼트 센터가에서 여러분들의 배송을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 현지 내에서 이틀 내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현지에 계신 고객분들께 배송해드리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현재 중점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국가의 마켓 점유율, 이커머스의 영향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의 아마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에 입점을 고려하신다면 한국에 있는 아마존 코리아 오피스의 직원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5개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마켓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라쿠텐이라는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일본 로컬 마켓플레이스가 있지만 제 기억에는 한 3년 전부터 아마존이 라쿠텐을 제쳤고 현재 이커머스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시장성이 높은 선진 5개국에서도 아마존이 1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7개국에 이제 하시라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셀러분들께서 이제 예비 셀러분들께서 아마존에 한꺼번에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아마존을 통해서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를 한꺼번에 런치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 미국 시장에 먼저 중점을 갖고 진출하신 이후에 점진적인 단계로 일본, 그다음에 유럽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라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계적으로나 혹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의 진출이 가장 유리하고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 한꺼번에 진출하시기보다는 먼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해보신 이후에 6개월이나 짧으면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매출 안정화, 그리고 성장세가 어느 정도 확 다져진 다음에 일본과 유럽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충성도가 높은 아마존의 고객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향후에 미국 시장을 진출하실 때 어떻게 상품을 리스팅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하셔야 하는지 좀더 여러분들이 전략을 효율적으로 펼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오늘은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고객대의 연령 분포가 될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고객의 평균 가구 소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고객의 연령대 분포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 어느 정도 이커머스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기에 보이는 아마존 고객의 연령대 분포가 좀 다소 특이하다, 혹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커머스 시장의 고객 연령대 분포는 아무래도 20, 30대 위주로 굉장히 높게 분포를 하고 있고, 40대 이상의, 50대 이상의 고객대 연령대 분포는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곤 합니다. 반면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의 고객 연령대 분포는 굉장히 보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50대 이상의 고객 연령대의 비중이 약27%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의 아마존을 통한 구매 행태는 더 이상 특이한 점이 아니다. 미국인들의 데일리 라이프,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마존을 통한 구매가 굉장히 잘 녹아져 있고, 이들의 구매 활동에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은 일상적인 생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새로운 제품을 아마존에 런칭하실 때 통상 한국에서는 20, 30대 타겟으로 한 제품들을 많이들 런칭하고 계시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연령대에 굳이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오히려 50대 이상의 실버 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도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의 고객 평균 가구 소득일 텐데요. 통계적으로 미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평균 소득은 약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마존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분들의 평균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8천만 원 정도라고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특히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실 때 아마존을 통한 진출은 미국에서도 가장 구매 파워가 높은 집단을 여러분들께서 셀링을 하고 타겟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의 마켓 프레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이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 번째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 두 번째는 아마존의 FBA 서비스일 텐데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그 중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리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잘 넷플릭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을 텐데요. 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와 조금 유사한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의 멤버십 피만 각각의 구매자들이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을 하신다면 여기에 보고 계신 다섯 가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미국에 계신 고객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틀 내에 무료 배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천 개의 영화 TV 시리즈를 무제한으로 스트리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0만 권 이상의 이커머스 책을 이북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멜론과 같이 수천 개의 음원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도 각각의 개인의 고객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미국의 충성도가 높은, 구매 파워가 높은 고객들을 리텐션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추후에 아마존에 가입을 하실 때 프로페셔널 셀러로서 가입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시간적인 관계상 아마존의 계정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리긴 힘들 텐데, 아마존에 이제 가입하는, 여러분이 셀러로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셀러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 셀러로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일반 셀러로서 아마존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이 프라임 서비스 고객분들에게 노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프로페셔널 셀러로서 가입하실 때만 여러분들의 제품이 이 프라임 서비스 유저분들께 여러분들의 제품이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프로페셔널 셀러로서 가입을 하시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의 FBA 서비스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컨텐츠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특히나 이 FBA 서비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BA 서비스라 함은 Fulfillment by Amazon, 즉 아마존이 셀러들을 배송을 대행해드린다라고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요. 아마존에 여러분들 제품을 노출하거나 노출하기 전에 적정량의 재고를 아마존의 미국 현지 창고로 재고를 미리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아마존 창고까지 배송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CGTC와 같이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배송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한다면 아마존의 창고로 배송하는데 굉장히 통관이나 관세도 많이 도움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재고, 이 재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적정량의 재고를 아마존의 현지 창고로 미리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제품이 그 이후에 현지에 있는 고객분들에게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임스라는 고객분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클릭해서 구매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아마존 창고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패킹하고 제임스에 있는 제임스라는 고객분들의 집 앞까지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대신 이틀 내로 무료로 배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위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제품이 제임스라는 고객분들의 집 앞으로 이틀 내로 배송이 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FBS 서비스는 이러한 배송을 대행을 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불과 반품매 서비스까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위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고객분들의 CSA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부분, 두 번째는 시간대가 다름에 따른 빠른 서비스가 제공이 불가능하실 텐데요. 아마존의 FBA 서비스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CS 부분까지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여러분들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환불과 반품 서비스일 텐데요. 미국 현지 내에서의 환불과 반품까지 아마존이 대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한꺼번에 FBA에 대한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동영상으로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작은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BA란 무엇일까요? 먼저 전자상거래 사업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훌륭한 상품을 팔고 있고 사업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느라 매우 바쁠 것입니다.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질의응답, 교환 등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새롭게 판매할 제품을 찾는 등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들이죠. 만약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다면요? 저희는 이 서비스의 이름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더 빨리 성장시키며 시간을 절약해주고 고객을 만족하게 해주는 아마존의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싶지만 이름이 조금 긴 것 같군요. 아마존에 의한 주문 처리 서비스인 FBA는 수백만의 아마존 충성 고객에게 상품이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주문 처리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서비스를 대행함으로써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BA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판매할 상품의 재고를 전 세계의 고객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마존의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상품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며 원하시는 만큼 아주 적게 혹은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FBA를 이용하시면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이 아마존 프라임과 무료 배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객들이 상품을 더 빠르게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아마존 충성 고객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아마존은 상품을 선택하고 포장하여 배송합니다. 또한 아마존 고객센터에서 반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서비스를 1년 내내 항상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보이지 않는 일을 아마존이 대신하는 동안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FBA를 이용하시면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온라인몰이나 다른 판매 채널에서 들어온 주문도 FBA를 통해 배송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거대한 배송 네트워크를 이용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혜택을 누려보세요. 사업 규모가 작든 크든 FBA는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격 최적화, 사업 분석 데이터, 맞춤형 비즈니스 추천 등 여러분은 인터넷 환경에서 원하는 기기를 이용해 어디에서든 재고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 모든 일들을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더 빨리 성장시키며 시간을 절약해주고 고객을 만족하게 해주는 FBA를 이용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FBA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배송하실 때의 차이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배송하시게 되면은 배로 보내시든 비행기로 보내시든 간에 배송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로 보내게 될 경우에 한 달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조금 더 짧게 비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FBA 서비스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현지에 계신 고객분들은 이틀 내로 아마존의 배송을 받으실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제품 판매에 있어서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에 여러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게 달리게 되겠죠. 두 번째는 배송료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제품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각각 개별 배송을 하게 된다면 배송 비용이 때에 따라서는 상품의 서비스보다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아마존의 FBA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벌크 단위로 한국에서의 미국의 배송이 이루어지고 미국 내의 아마존 배송은 아마존이 무료로 대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송료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CS 서비스를 아마존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반품과 환불 서비스까지 아마존이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적 자원을 굉장히 줄이실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배송과 같은 오퍼레이션 단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이나 상품의 소싱, 상품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께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시 있다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서베이를 진행해 주시면 아마존 코리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자료 같은 것들을 송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에 진출한 기업의 사례를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짧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성공한 셀러분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바로 슈피겐코리아라는 업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슈피겐코리아라는 업체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액세서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2013년도에 아마존에 진출한 이후에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전에는 3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나타냈던 회사이고요. 국내와 국외 해외 수출의 매출 비중이 약 50% 정도 각각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존에 진출함에 있어서 2014년도에 매출액 전체 매출액 1,400억 정도로 빠르게 증가를 했었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약 2,0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300억에서 2,000억으로의 매출 성장은 굉장히 빠른 성장세이겠죠. 또한 해외 수출의 비중이 약 90%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이 아마존에 진출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의 개념이 좀 다를 텐데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센티미터, 킬로그램, 그램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사실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설명에 활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진출하실 때 과연 아마존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마켓플레이스인데 과연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아마존에 진출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상되게 드시는 비용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페셔널 셀러로서 가입하심에 따라서 연평균 약 매월 약 39.99달러라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예산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제품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제품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변동 가격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FBA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FBA 창고 수수료가 발생되어집니다. 아마존의 배송 대행 서비스 자체는 무료이긴 하나 아마존의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존의 창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내에서도 마케팅 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스폰서드 프로덕트나 키워드 광고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제품들을 마케팅 솔루션을 사용함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판매를 고려하신다고 했을 때 적정 가격을 고려하신다면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핸드폰에 적으셔도 되고 지금 종이에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아마존의 입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URL 주소를 적어주시고 지금 혹시 모바일로 액세스가 인터넷이 가능하시다면 모바일로 여기에 보고 계시는 주소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 말고 상단의 주소란에 검색을 해주시면 좋고요. 하나의 화면이 띄어지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베이를 지금 저랑 같이 진행하시긴 힘들 텐데, 여러분들이 화면, 여기에 보고 계시는 주소로 접속해서 서베이를 작성해 주시면은, 추후에 아마존이 여러분들의 프로파일, 여러분들의 매출액, 판매하시고자 하는 제품에 따른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시간에 어렵게 참석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서베이를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내에 아마존에서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하긴 했는데요.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아마존을 소개해 드렸고, 아마존에 진출하심에 따라서 기대되는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저로서는 이제 보람이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접점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 한국무역협회 혁신센터 계실께 굉장히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